철도역.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오가고 열차는 이들을 태운 채 선로 위를 쉼없이 달려갑니다. 이런 철도역에 사람들의 발걸음이 닿지 않는 공간이 있습니다. 유휴 공간. 잊혀지거나 버려진 것이 아닌 새로운 쓰임이 필요한 공간. 국가철도공단은 철도 역사가 가진 매표와 이동의 가치, 사회적 가치를 더하기 위해 철도 역사 내 유휴 공간 활용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탈바꿈한 유휴 공간, 그 첫 번째 이야기, 창업자들의 꿈이 싹트는 곳, KR 스타트업 라운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보 유니버스의 송동훈 이사라고 합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성공 심리학, 그리고 자기개발, 그리고 어떻게 나은 삶을 살 수 있는지 라이프 코치, 예, 그런 걸 컨텐츠를 만들어서 강의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를. 스타트업 라운지는 저희가 되게 이동이 잦아요. 일주일에도 몇 개의 도시를 다니다 보니까 좀 효과적으로 우리가 그 많은 분들을 편리하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저희 대표님과 라운지가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KR 스타트업 라운지는 2020년 12월 공덕역, 대전역, 백스코역을 시작으로 2022년 4월과 9월 오송역과 동탄역 등 전국 5개 역에 조성된 창업 공간 플랫폼입니다. 중소, 벤처, 창업기업 및 예비 창업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KR 스타트업 라운지는 대회의실, 소회의실, 코워킹존 등 기본 시설은 물론 빔 프로젝트, 컴퓨터, 복합기 등 다양한 시설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사업하는 분들의 아주 좋은 그런 공간으로 이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시간만큼은 저희만의 공간이잖아요. 그 다음에 너무나 부담 없이 모두가 여러 지역에서 모두 모여서 회의하고 미팅을 아주 편리하고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기존의 이 스타트업 라운지를 알기 전에는 그냥 이 역사는 거쳐가는 공간이었는데 제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그런데 이 스타트업 라운지를 이용한 그 이후부터는 그냥 제 사업 공간으로 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 그냥 오피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스타트업 라운지를 반드시 이용하셔서 사업과 창업에 아주 좀 요긴한 그런 장소로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숙한 꿈이 열매를 맺는 공간, KR 스타트업 라운지.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철도역은 꿈꾸는 미래로 향하는 승강장입니다.